정말 여기는 한림에 정말 유명한 곳이에요. 정말 역대 대통령님, 김구 선생님부터 다 왔다 가신 전국에서도 유명한 그런 식당입니다. 다이어터들 집중! 살찔까 보양식도 못 드시고 계신다면 전복 돌솥밥 어떠신가요? 여기 단호박도 있고 뭐 밤도 있고 고구마인가? 고구마도 있고 뭐 다 있으니까 간이 그냥 자동으로 다 댕겨세요 그냥. 오. 응? 뜨거운 거 제일 잘 먹어다가. 뜨거운 거 있죠. 고구마랑 그 단호박이 달달하니 그게 굉장히 감칠맛을 돋궈주면서 이게 굉장히 안에서 찰지게 밥과 모든 재료를 딱딱 뭉쳐주네요. 오. 그리고 여기에 그 음식뿐만 아니라 정말 유명한 건 백년초 김치. 그 선인장 열매 있잖아요. 선인장 열매. 선인장 열매로 이 끈적끈적한 이 점도 보이세요? 와. 이 노란 거 보이세요? 이건 감귤 김치입니다. 감귤. 와, 색감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? 감귤 김치. 백년초 김치까지. 와. 와. 완전 건강 식단이네. 와. 보양식 특집이라고 섭외한 이유가 있네요. 그리고 보양식 특집하면 꼭 나와야 할 그 음식. 국민 보양식 삼계탕입니다. 수저로 이렇게 탁 해가지고 이렇게 예. 삼계탕에 전복이 세 마리가 이렇게 칵하니 올라와 있습니다. 먹어보겠습니다. 쫄깃쫄깃하게. 싱싱해, 싱싱해. 자, 저는 이 삼계탕을 먹을 때 이렇게 뭐 다리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잘 안 먹어요. 삼계탕은 너무 이렇게 푹 잘 삶아져서 응?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만 해도 응? 뼈가 다 발골돼. 여기 봐. 보이시죠? 제가 어떻게 하지 않았는데 젓가락을 살살살살 했는데도 이렇게 다 발골되잖아요. 엄마가 끓여준 닭죽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. 딱 이렇게 됐죠. 이렇게 해서 먹으면 남들보다 훨씬 빨리 먹지. 여전히 나는 보양식이 고프다.